헌법 제4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이하 이런 의무들이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5급 공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헌법 조문 문제 굉장히 타 시험에 비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조문 그대로 출제됐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보셨듯이 청렴 의무, 국가 이익 의선 의무, 이권 불개의 의무. 그다음에 겸직 금지 의무는 헌법 제43조에서 앞에서 보셨었죠. 그런데 자, 제가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그요 표시하고 그냥 네모 표시가 있는데 요 표시는 그 비교.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비교 CF 요렇게 했었는데 이게 요즘 너무 구태스럽다고 이제 요렇게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요게 더 좋다고 했으니까 그 책으로 보시다가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네모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책 보실 때 참고할 때 그렇게 하세요. 품위 유지 의무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상 의무. 국회법 조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의 국가 이익 우선 의무는 자유 위임의 근거가 돼. 선생님, 자유 위임이 묐예요? 자유 위임이란 국민의 대표는 그를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 뭐예요?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뽑아준 그 지역구 그 선거구 그 주민 국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를 뽑아준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임의 헌법적 근거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여기에 기속되지 말고 이렇게 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국가 이익 우선 의무 규정을 둔다. 그러니까 주관식과 관련돼서 자유위임 요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걸 적시해 주면 아주 교수님들이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 영입을 하죠. 막그 이제 경쟁적으로 요즘 최근에 막 영입을 하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제 7호 영입 인사 중에 카카오뱅크의 이용우 대표 그분이 이제 영입이 되면서 그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을 그 신문 그 기사 찾아보시면 52만 주가를 스톡옵션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공직자 윤리법 조항. 이게 왜 그래요?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 이익 우선 의무라는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조항 등에 비추어 볼때 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엔 적절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적용되므로 그 적용 범위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그 헌법 46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짧으니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헌법 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와 국회 재적용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아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요구, 그 다음에 국회 재정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그래서 정기회하고 임시회 기억을 해두시고 2항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헌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3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임시회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국회 재정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임시회의 집회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이게 헌법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출 국회의 정규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임시회는 국회 제조기원 5분의 1 이상 요구에 집회된다. 4분의 1 이상 헌법 조문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자꾸 이제 기출 문제를 바로 옆에 이렇게 제가 띄워드리는 거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오답 처리를 하는지 이런 거 잘 보시고 표시해뒀다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특히 헌법 조문은 통치 구조 쪽에서 많이 물어봐요. 왜냐? 기본권 쪽에서 그 여러분도 저하고 계속 보셨지만 그 굉장히 간결하고 추상적에서 거의 이렇게 지문 그 헌법 짐 그 조문 자체를 이렇게 문제화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통치구조 쪽에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오히려 통치구조 쪽에서 헌법 지문을 그 헌법 조문을 지문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 조문 옆에 제가 이제 그 적어드린 그 최근 기출 문제를 잘 보세요. 그래서 회기는 이제 정기회와 임시회를 말하는데 선생님 회기가 뭐예요? 국회가 의사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 활동기간. 그래서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어요. 근데 국회는 의결로 회기, 특히 임시회의 회기를 정해요. 국회법 7조 1항 조문 확인하시고. 그럼 이렇게 정기회, 임시회로 구성되는 이 회기하고 입법기하고 이 표시는 비교라고 그랬죠? 입법기는 그냥 4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의원들이 임기 개시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 아, 이거를 입법기라고 하는구나. 회기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규회하고 임시회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정규회는 매년 1회 집회해야 되고 국회법에 보시면 매년 9월 1일에 집회가 되는. 그래서 보통 정기회는 100일이죠. 100일. 그래서 9월, 10월, 10일. 그 다음에 12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100일. 그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휴회가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보통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되죠.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 지방자치법 44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문 이렇게 한번 찾으면 뭐 중요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 임시회 정규회하고 임시회에서 비교하시는데 그 임시회가 국회 이제 상설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집회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 자체가 이제 정기 집회라는 용어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정회철 변호사라고 있었어요. 그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그 수험서 중에 이제 김유양 변호사님 그 교재의 전신인 거죠. 그래서 정회철 변호사님 책을 그 김유양 변호사님이 이제 공저 형식으로 했다. 요즘에는 이제 김유양 변호사님이 계속 쓰시는데 그 전에 이제 정회철 그 변호사가 그 정기 집회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용어를 제가 좀 찾기 어려워서 일단 그 정기집회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은 뭐 가르쳐주면 제가 참고할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용어와 관련된 용어를 이렇게 딱 그 네이밍을 해주신 게 제가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일단 이 용어를 썼는데 뭐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그걸로 앞으로 이제 뭐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 임시회는 소집 요구에 의한 집회하고 정기 집회가 있는데 먼저 대통령하고 국회 재정 4분의 1 이상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할 때는 아까 헌법 조항이 있었죠.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공무의 필요적 시민 사항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헌법 40조 1항이 규정했었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좀 빠졌는데 요거를 좀 동그라미 3, 요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 정기집회에서는 동그라미 2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교재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 임시회 소집 요구인 집회는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하는데, 요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헌법 47조 2항이고, 요건 국회법 7조 2항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정기집회는, 왜 정기집회를 했냐고 했냐면,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는 그냥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법 5조의 2, 최근에 들어간, 5조의 2, 최근에 들어간 조항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 상설화를 위해서. 임시회는 대통령 집회 요구가 없다거나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안 하면은 그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 정기회만 있고, 그건 이제 탱자탱자 노는 거죠. 이제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연중 국회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규정들이 이제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집회되는 경우에는 회기가 30일로 고정된 거죠. 여기는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날짜를. 근데 그러니까 집회 즉시 그 회기 기간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제 제가 여기에 다시 집어넣냐면, 최근에 그 필리버스터와 관련돼서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이 이제 그4 플러스 1 협의체로 이렇게 다수결로 이렇게 막그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지연시키려고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자한당에서 이렇게 그 진행을 했죠. 근데 그 여기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임시회를 짧게 짧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도 계속 그 무제한 토론을 가는데, 그 정기회든 임시회든 간에 그 회기가 끝나면 그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어요. 이따 국회 선진화법에서 같이 보실 건데, 그래서 요 소집 요구에 의한 집회는 그 집회 후 즉시 그러니까 날짜까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근데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기 집회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는 경우에는 30일로 고정돼 있다라는 거. 요거 좀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좀 가필해 두세요. 그래서 대통령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간,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회기일수, 정기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헌법 40조 2항이죠. 근데 정기회의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100일로 한다라고 명시했어요. 국회법 5조의 2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요 부분 또 조금 추가해서,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개최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30일이라고 명시했어요. 대신에 이제 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죠. 한 15일 정도로 되겠죠. 그런데 요거 말고 2월, 4월, 6월에 개최하는 경우 30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소집 요구에 의한 집회 회기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개최된 그 집회, 그 임시회, 그 회기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세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또 이제 비교되는 게, 지방의회의 회기일수는 그 지방자치법 47조 2항 살펴보시면 거기에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연 회기일수, 국회는 그렇죠, 연간 회기 일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회에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정기회는 100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지, 연간 회기일수는 뭐 며칠 초과할 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러기 때문에 국회 상설화가 가능하고, 아까 이제 임시회를 그 정기적으로 2월, 4월, 6월, 그 다음에 8월 16일에 개최하도록,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국회 상설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회 운영에 관한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 상설화는 가능하다. 그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47조 2항에 지방의회의 경우는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지방 47조 2항은. 그래서 지방의회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보는데 요 국회법 이쪽에서는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법 법 조문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부서법령. 부서법령이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정당법 이런 순서인데 그중에서도 정 시간이 없다. 그럼 국회법하고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요이 삼두마자는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국회법 조항들이 엄청 많죠. 공부하는 요령은 뭐냐면 제가 책의 날개에 최근 기출, 그러니까 16, 17, 18, 19 기출문제를 달아드렸으니까 거기서 두개 이상 출제된 건 무조건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치르는 시험은 한 개만 있어도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제가 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위주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바로 풀릴 수 있도록 그 조문 바로 옆에 기출문제를 배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국회법은 꼭, 부서법령이 워낙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문제도, 날개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헌법 제47조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